이탈리아 서부 리구리아해 중앙에 위치한 제노바는 아말피, 피사, 베네치아와 함께 중세 해양 상업도시로 유명합니다. 12세기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한 제노바는 서지중해에 위치한 코르시카와 샤르데냐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방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었죠. 이 제노바가 중세 때부터 베네치아와 더불어 수백 년 동안 지중해를 지배해왔다라는 그 당시의 흔적들이 건물 몇 면에서 드러납니다. 야. 도시의 중심이 되는 페라리 광장에는 제노바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제가 이곳 제노바를 찾은 이유는 가리발디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곳이 1860년 5월 5일 가리발디가 천여 명의 의용군과 함께 남부의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던 제노바의 바로 그 장소입니다. 1860년 가리발디와 붉은 셔츠 부대라 불린 1100여 명의 의용군은 통일이라는 꿈을 안고 바로 이곳에서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을 점령하기 위해 원정을 떠납니다. 당시 모두들 불가능하다 여겼지만 가리발디는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냈죠. 이곳에는 이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 1860년 가리발디의 원정을 기려서 그에게 바친 헌시도 이렇게 동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리발디, 그는 무엇인가? 그는 자유를 추구한 남자다. 그리고 그의 모든 힘은 국민들의 영혼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보면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탈리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시입니다. 이곳엔 가리발디와 함께 원정을 떠났던 의용군 11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꾼 어떤 위대한 현장이고 이탈리아 통일운동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곳에 상징적으로 외롭게 이탈리아 국기 하나가 꽂혀 있네요. 통일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 되고 더 많은 국민이 잘 살길 바랬던 가리발디. 하지만 그의 소망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남북의 소득 격차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형편입니다.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죽었지만 그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인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과거 해상도시로 번성했던 제노바엔 또 다른 영웅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제노바 항구를 떠나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은 가리발디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약 400년 전에 이곳을 떠나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뱃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이 앞에 있는 크리스토퍼 컬럼부스라는 사람입니다. 흔히 스페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 컬럼버스는
사실 이곳 제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청년기를 보낸 후 스페인으로 건너간 그는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꿈을 가진 또 한 사람의 도전이 세상을 바꾼 거죠.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이곳 제노바에도 그런 카페가 있죠. 이곳 제노바는 그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인연이 굉장히 많은 도시거든요. 저는 지금 그 이탈리아 통일을 영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바람을 예술로 표현했던 위대한 작곡가 베르디가 말년에 굉장히 좋아했던 이 제노바의 카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Buongiorno. Nice to meet you. I heard that this cafe is the Verdi's most favorite place. Yes, in Genova. In Genova. Yeah. Mm-hmm. It's the cafe was built in 1828, and Giuseppe Verdi used to come here on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nd drink his cappuccino and eat a very special brioche, which is the Falstaff, which is here with cappuccino. With cappuccino. 이 빵을 너무나 좋아했던 베르디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작곡한 오페라 팔스타프의 이름을 이 빵에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군요. And brioche was so good, then he wrote a sign and said, "Very thank you very much for the Falstaff, which is very good, even better than mine." And it's ironic to say the brioche was better than his opera. 베르디는 1860년부터 세상을 떠난 1901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합니다. 1828년 문을 연 이 카페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것이 없답니다. 베르디는 이곳에서 카푸치노와 팔스타프를 즐기며 수많은 오페라를 작곡했겠죠. 베르디의 영감을 자극했던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말년에 베르디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다라는 이 빵과 커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디가 자신을 오페라보다 낫다고 극찬했던 빵, 과연 어떤 맛일까요? 굉장히 맛있네요. 근데 굉장히 달아요. 아, 이거 야. 이 카푸치노랑 먹으니까 맛이 정말 딱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 단맛과 커피의 약간 부드러운 이런 맛이. 베르디는 단 것을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베르디 선생님은 이걸 먹으면 막 악상이 떠오르셨다는데요. 저는 그냥 단맛이 떠오르는데요. 유럽의 카페는 정치, 문화, 예술인들의 사교장이었습니다. 이 카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논하고 예술을 논했을 것입니다. 1828년에 시작된 카페라고 하니까 이미 역사가 거의 200년 가까이 된 카페거든요. 아마 베르디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통일을 꿈꿨던 이제 그런 수많은 혁명가들, 지식인들, 예술가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시대를 얘기했던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틀과 이 인테리어가 거의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보면 정말 고풍스러운 느낌이 확 나고 우리한테 좀 익숙하진 않지만 정말 이게 옛것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